나오는 갤럽이 있고요. 이따가 MBC 여론조사를 볼 텐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 갤럽 같은 경우는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흐름이 있어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하고 있는데,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높아요, 리얼미터보다. 평상시 때 항상. 그런데 반대로 갤럽은 리얼미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덜 나와요. 여론조사 방식이 좀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MBC에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통령 지지율, 그걸 MBC 조사를 먼저 봤거든요. 하루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어쩌다 한번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갤럽 조사가 아침에 딱 나오니까 갤럽 조사가 4% 올라갔더라. 그래서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4%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인석, 김현 두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 1년 차 4사분기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 10포인트가 높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초반기에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해체하고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그때보다 10%가 높다는 거죠? 1년 차 4사분기 지지율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갤럽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17%밖에 안 되고요. 잘하고 있다가 74%입니다. 그리고 유동층도 없어요. 9% 정도가 난잘 몰라, 이렇게 답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좀 짜다는 갤럽의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49%로 1위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13%,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 민주평화당이 0.3% 순이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선거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을 13%인데 누가 찍죠? 저건 잘못 찍었겠죠? 잘못 눌렀겠죠,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갤럽을 워낙에 미워해요. 그 이명박의 최측근 최시중 씨가 있었던 바로 그 갤럽인데,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갤럽에서 여론조사하면 자유한국당이 13% 이렇게 나오고요. 리얼미터는 그보다 한 5포인트 높아요.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갤럽 조사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때 우리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떨어졌다. 59점 몇 프로요. 그때 야단 막 호들갑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 좀 기사 제대로 안 쓰나요? 호들갑 너무 올라갔다. 막좀 그렇죠. 해줘야지. 74면. 문 대통령 지금 1년 됐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재판도 있고 그랬는데. 1년 됐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짚어보면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단순히 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비트코인 때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었죠. 젊은 층으로부터. 그때 있었고,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너무 잘 잡아오고 잘해오시니까 막 이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 뭐 이런 게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비트코인 논란, 이때가 약간 그때 아마 지지율이 59%냐, 60% 무너졌냐, 막 그런 이야기 나올 그랬죠. 때입니다. 또 격세지감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이제 MBC 조사로 가보면은 MBC는 좀더 심해요. MBC에서 조사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7.8%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좀 심하죠.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주요 현안에 관한 MBC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77.1%, 반면 불필요하다에는 15.5%. 이거 압도적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필요하다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필요하냐, 네, 이게 그렇죠. 지금 중요할 것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요? 46.9%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27.1%는 지방선거 이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선 투표해야 되겠는데요. 과반이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자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상관없다. 지방선거 때 해도 되고 그 외에 해도 된다가 23%예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77.1%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어쨌건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의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가 49.2%,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 선호가 21.1%, 이원 집정부제는 12.9%, 내각제는 8.2%였습니다.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 안에 나온 4년 중임제가 49.2%인데, 지금같이 해도 상관없다, 5년 단임제 괜찮다고 하는 게 21.1%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7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중심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상권 분립을 엄밀히 하면 그러면 대통령제도 괜찮다. 뭐 이런 국민들의 의견 같아요. 이 점은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본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겠다 이런 의견인데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만 놓고 의견 조사하면 대통령 중임제나 단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의 반대쪽에서 내놓은 개헌안 보면은 제왕적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토지 공개념 조항 강화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4.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는 결론 같은 거겠죠? 네, 이제 네. 예. 이 점은 아마 이제 그동안 부동산, 땅 투기 이런 걸로 이제 벼락부자가 되던 이런 시대를 이제 끝내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의지 표현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64.1%가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면요. 여론조사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65%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모르겠다가 존재하잖아요. 네. 토지 공개념 조항 강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십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선동에 넘어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국민들은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이 같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개헌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자, 대북 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좀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MBC가 같은 여론조사를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그때보다 대통령 중임제에 찬성하는 건 대통령 발의 개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심하게 더 들여다본다는 뜻이거든요. 여론을 끌어가는 거죠. 지금 청와대 개헌이 마찬가지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남북정상회담 결정이 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정상회담 자체는 잘하는데 북한은 못 믿겠다. 근데 지금 그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게 그냥 보여요. 그래서 대북정책 잘한다는 퍼센트가 77.8%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불신 어떤 걸 해도 속을 거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선동도 솔직히 있었고요. 북한은 비핵화나 어떤 것도 평화 위장공세일 거다 했던 그런 것이 먹히던 것이 이제는 안 먹히고 진정성이 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방송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당장 통일을 원하세요? 예전에는 바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희망하는 남북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유 왕래와 교류를 강화하는 수준의 느슨한 통합을 원한다가 52%로 통일된 형태의 단일 국가나 일국가 이 체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된 형태의 단일 국가라든지 일국가 이 체제 이런 그 응답은요 10%를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느슨한 수준의 통합을 원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통일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문제, 느슨하냐 아니면 완전한 단일 국가냐 이런 논란 과정에 꼭 점검돼야 될 부분이 저는 지방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는 지방 연방 정부 수준의 어떤 연방적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과 북의 연방이라고 보통 남북 연방제 뭐 이래가지고 뭐 고려 연방제다 뭐다 막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훨씬 더 넘어가서 그 지역들이 서로 연방하는 제적 성격.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연방제 수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남북도 연방제 수준의 지역별 그러니까 특성이 살아있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북한이 어떤 지역이든 남한이 어떤 지역이든 각각 자치와 분권이 매우 활발히 되는 그런 국가체제로 전환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일하면 남북이 딱 합치는 걸로 보여진대. 저는 통일하면 그렇게 합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막 살아나서 그것들이 종합되는 어떤 형태 그걸 느슨한지 단일한 국가라고 부를지 일국가 이체제라고 부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만큼 지방과 지방이 연결되어지는 어떤 국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어제 밤에 각종 여러 가지 채널에서 네. 평양에서 하고 온 공연에 실황을 녹화로 방송을 해줬는데요. 네. 이렇게 자꾸 왕래하고 매체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래를 하다 보면 자유왕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질감도 좀 줄어들고 경제도 뭐 여러 가지로 북한이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뭐 네. 지하자원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플랜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하되 서로 간에 어떤 충격파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다 뭐 이런 식의 물론 네. 문 대통령 그 표현에 의하면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자유왕래 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오랜 세간 동안 남북 간에 해오다가 단절되고 해오다 단절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29일 회담 말고 북미회담에서 타결이 또 하나하고 중요한 핵을 그어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체제가 서로 인정되고 존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감이 드니까 교류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고 그 교류 자체가 의미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자유한국당이 네. 갤럽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리얼미터보다 덜 나와서 이번 MBC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 52.2, 한국당 12%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못 믿는 쪽에서는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면 흐름이나 패턴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이 지지율로 100석이 넘는 정당이 전국선거를 치른다는 게 가능합니까? 100명 이상 된 국회의원들은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좀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올려도 이보단 더 올릴 것 같은데. 직접 포털에 가셔가지고 댓글이라도 좀 다시지. 하나 달면 반대되는 글이 10개 올라와 버리니까 건들질 않아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민주당 이야기로 조금만 가볼게요.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각 당이 후보를 뭐 단수공천하거나 전략공천하거나 어떤 경우는 경선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 경선 일정을 한번 보면은 그 흐름이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월 20일 정도, 4월 하순 초반까지는 후보를 다 확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제일 네. 늦은 데가 서울, 경기, 광주가 네. 4월 18, 19, 20일 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늦은 서울, 경기, 광주가 후보가 결정되는, 물론 결선 투표가 있으면 이제 좀 더 뒤로 해서 24일 날 완전히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 전, 29일 전, 24일까지는 서울, 경기, 광주로 해서 끝내겠다. 이런 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결선 투표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정도가 전설적인 이야기고. 네. 결선투표제는 지금 개헌안에도 지금 들어갈 네.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3인 지역에서는 1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르는데 이게 언제 치르느냐 그러면 당일날 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반이 안 되면 3명이 해서 1명을 빼고 2명이 선거를 치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의 규모는 현재 75만에서 100만 정도로 우와, 추산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리당원 제 광주만 하더라도 한 4만 5천 명 정도가 권리당원입니다. 그분들이 50%를 투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심번호 한 2천 개 그러니까 6만 개 중에 6만 개를 신청해서 그중에 2천 명한테 여론을 받아서 그걸 50%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5대5 경선을 치르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다른 데는 그렇게 치르면 잘 될 건데 문제는 광주 같은 데가 문제예요. 이제 이용섭 후보 측에서 그 권리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지고 있을 그 명부 유출된 명부를 문자를 보낸 걸로 보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쪽은 명부를 다 가지고 있고 전하 영향자 후보는 명부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당에서는 지금 명부를 공개하지 않겠다. 문자도 당에 돈과 문자를 주면 보내주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어마어마한 권리당원들의 힘이랄까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압도적인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권리당원들한테는 모든 경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 투표할 수 있는 문자가 간다면서요. 그렇죠. 투표를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무슨 스팸이 왔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는 무조건 받으셔가지고 내가 어떤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사실 한 표 행사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놓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보통 전화 두 번 하죠. 한 번 못 받으면 그다음에 두 번 오고 그래도 못 오면 이제 자기가 번호를 걸어서 할 수 있어요. 세 번 기회를 줍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민주당의 권리당원 100만 군단이 이번 선거 때 자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재판에서는 그건 다 인정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 선고할 때에 김세현 부장이 마찬가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예.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추단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는 사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다만 2심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심과 2심 즉 하급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같은 곳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ING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따졌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라고 했더니 좀 따지지 마세요. 좀. 아니 원래 저희는 그게 따지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근데 따져봤더니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종범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가갔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다른 뭐 재벌 총수들과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뿐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바로 그 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만 강조한 것이고 김세현 부장 판사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안종범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대화 인정한 대화의 범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한데 한편으로는 짜증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장난하신다고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 있을 수 있느냐가 바로 이 판결 바로 이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또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판결하면서. 네,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결국엔 모든 책임을 결국엔 대통령이 져야 하는데 그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꾸 뭐 최순실한테 속았다거나 혹은 자꾸 아랫사람한테 이 탓을 돌린다거나 자신은 잘 모른다거나 이런 입장을 보인 것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잘 성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자기의 죄 인정하고 했으면은 많이 떨어졌을까요, 형량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의 가중인자, 즉 가중해서 더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랬으면 뭐 조금이라도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또 어쩌면은 뭐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판단을 들어보고 나니까 혹시 정말로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또 제가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귀가 얇은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거부해 왔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항소할까요?
오늘 국선 변호사가 말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항소협의를 결정하겠다. 상의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하지는 못했고 네. 상의가 과연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드렸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혼자 자체적으로 사실은 항소할 수가 있어요. 항소장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사실은 항소를 네. 하자니 재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안 하자니 확정이 돼버리는 꼴이니까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변호인이 알아서 항소장 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혹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본인이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박 전 대통령 측에도 항소 안 해도 검찰이 항소할 거 아닙니까? 예, 검찰도 지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네.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하나 궁금한 게 1185억을 구형했는데 10분의 1로 떨어진 것. 그거는 네.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 그 삼성에서 미르나 K재단에 지원한 지원금 204억이 무죄가 났고 또 그 뭐 장시호 씨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영재센터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서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다 무죄가 났기 한다면 지금 현재 180억 선고한 것은 한 두 배 좀 넘는 금액 선고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뭐 금액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바로 그 검찰에서 주장한 그런 기소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금 같은 경우도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구형을 할 때는 좀 많이 때리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양의 10분의 1 정도 선고되는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는 크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물 액수를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도 네,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억은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환형 유치를 하게 되죠. 환형 유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때우지 않고 몸으로 때운다. 즉 3년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4년 받았는데. 뭐. 그렇죠. 사실은. 게다가 또 다른 사건도 있으니까요. 아, 그거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 예, 좋아요. 역시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바로 답해 주세요.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 3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판결 선고가 났던 국선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네.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에 변호를 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들을 만났거든요. 그건 네.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들이 이제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도 정보가 없어서 아마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뇌물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서 중형이 선고되겠죠.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중형 나오면 이거하고 합산하나요? 어떻게 합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각각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더하기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정확히 더하기를 하죠. 아 그렇게 합니까? 네. 24년, 7년, 31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막 그런 식으로 되죠. 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외형상으로 보자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가 있는 그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산술적으로 무기징역 두 개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봤더니 아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네. 만약에 같이 재판을 했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양형을 많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합시켜서 네 병합시켜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 되고. 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3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30년 이상 나중 최종적으로 나올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기소 시기가 달라서 1심에서는 같은 재판부에 병합을 못 시켰지만 이제 만약에 2심 재판부에서 서로 간에 속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두 사건을 병합시키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판결이 또 나오니까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항소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한 셈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세월호 7시간 그 조작한 거 있잖아요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찰이 대통령하고는 연관 안 짓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뭐 조작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공무원들의 위증 논란이 사실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위증죄를 고발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검찰에 몇 분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고 있는 단계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로는 갈 수 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약간 같지 좀 않아요? 네. 그거는 네. 지금 오늘 판결이 났고 오늘 24년 그것도 1심 판결 났습니다. 아직 뭐 2심도 있고 대부분 판결도 남아 있고. 근데 오늘 언론 보도에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왜 벌써 지금 이제 딱 1심 끝났는데 무슨 사면이 어떻고 얘기를 뭐 전두환 때는 어땠다는 등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면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그 세력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줬더니 용서를 빌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반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면이란 있을 수가 없다. 사면 여부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반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면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아마 교대역 그 법원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심하게 열렸던 것 같아요. 열렸죠. 심하게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열리긴 열렸는데 사실은 상당히 톤다운돼서 물론 이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적고 네,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톤다운된 게 아닌가 느낀다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시면 오늘 가시다가 좀 위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 좀 말씀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인데 숫자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 3천 명 정도 올 것이다라 예상했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앱으로 최지희님께서 남편 직장이 교대역 근처인데 그래도 탄핵 반대 집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대요. 지금 시끄럽긴 하죠. 저희 사무실도 그 앞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사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당장 사면 이게 하는 거는 이상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1심 판결 났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 지금 뭐 개헌안, 야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에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 안에서 개헌된다면은 사면권은 대통령 사면권은 제한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결론까지 내려주시고. 훌륭한 진행이에요. 예.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엄청 빨리 가네요. 예. 너무 스피디 있게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님께서 4월 4일. 4월 4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한 인재가 없어서 실풍천. 예, 직접 이제 출마하시는 거죠. 이 홍준표랑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네, 언론에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나서는 거다라면서 굉장히 공백이 있었다. 뭐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아바타 발언으로 바로 그때부터 추락의 길을 걸었던 바로 그분. 자,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을 했는데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겠다. 7년 전과 달리 중도 포기라는 없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서울시민의 열망에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하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되새기고 사과드리며 다시 시작하겠다. 굉장히 이게 안철수는 힘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서 좀 민망했어요. 이게 중도 포기가 없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안철수가 시작을 안 했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나가세요 하고 이제 그 당시 박원순 변호사한테 네. 양보가 아니죠. 자기는 이미 이제 포기? 그, 예, 포기한 상태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제 옆에 그림을 만들어준 것뿐이지 안철수는 시작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도 없어요. 중도 포기가 아니죠. 말 제대로 해야죠. 7년이면 아버지도 그간 많이 연로하셨고 해서 뭔가 허락을 받은 것 같네요. 아버님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서
뭐 반대하고 자시고 할 기력도 없으신 것 같고요. 딸도 이젠 질려가지고 반대를 못하는 것 같고. 갈라섰을 것 같은데 딸하고. 아,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안철수의 그 이야기가 보면 참 따로 놀아요. 본인이 야권의 대표 선수래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아, 김문수가 아니, 뭐 있는데. 야권이라고 하면 뭐 당신들 얘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줄 서시고 하는데 참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 선수라고 하니까 좀 가소롭긴 하네요. 뭐 이번에 그래서 계속해서 안철수가 양보를 했다. 뭐 아름다운 양보다. 우리 그때 얘기 한번 한적 있었는데 네. 명종님의 팩트 이 나열을 네. 굉장히 네. 잘해주셔서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기사가 이런 게 떴습니다. 안철수, 박원순의 양보 전 불출마를 결심했고 명분을 위해 양보를 했다. 아니, 윤효준 전 장관이 또 한번 확인해 주셨죠. 제대로 확인해 주셨어요. 예, 예. 예. 저의 이론에 대해서 윤효준 씨가 보완되는 그 증거들을 다 나열을 했네요. 방송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증거를 좀 보충해 드려야겠다. 윤효준 장관은 욕으로 했지.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서 떠들어 뭐 이러는 거지. 윤 전 장관님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출연 한번 해주세요. 안철수하고 겪었던 여러 가지 회의상에서의 일화 이런 거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민주당과 압력을 벌일 때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또 그 양보 하니 마니를 두고 캠프끼리 물밑 시도가 엄청났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수행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윤효준 장관 누구를 수행해? 그때 이제 그 연락처 연락을 담당했던 분 그때 이제 유명한 스님도 있었고 유명한 의사도 있었고 윤효준 장관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람을 두고 굉장히 물밑 접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너무 궁금해. 내가 아는 것들도 막 있는데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출마의 변을 출사표를 던졌어요. 출사표를 던진 그 출마의 변을 들어보면 참 변명이 정말 재미있는데 조목조목 좀 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참 답답한 사람인데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문장이 뭐냐면 지난 몇 달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혼돈의 자기들이 혼돈의 시간을 겪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당내 혼돈 아니야? 아 이거 나는 좋았는데 지난 몇 달간 굉장히 행복했는데? 아니 본인은 혼돈스러웠잖아요. 그런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어지지 않는 문장들이에요. 이게 비문들이죠. 세상이 온통 뿌연 날들이 계절도 없이 반복되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보입니다.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는 한탄이 가득합니다. 이게 기승전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 말들이. 뭔가 안철수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위선과 거짓과 무능이 판치는 시간입니다. 저 안철수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면 그건 본인 탓이 아닌가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명박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짜는 아바타라는 거. 안철수는 이거죠. 내가 모르면 다 모를 거야. 아, 이런 거죠. 그런 똑똑이의 그 마인드. 안철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른 마음으로, 따뜻하고 너른 마음으로 좀 안아주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보면 엘리트 뭔가 선민의식에 완전히 쌓여있는 사람 같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양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데 안철수 주위에서는 아 박원순 시장이 시장직을 양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나 봐요. 그래서 안철수가 한 말이 양보받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아니 누가 해준대? 아니, 진짜 그... 아니 박원순 시장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쪽은 우리하고 이제 다르다. 네.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뭘 양보를 얘기는 왜 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사실 같은 진영에서 우리끼리 싸워서 표를 갉아먹지 말자라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때 단일화라는 그 조건을 내걸고 협상할 때 누가 양보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양보라는 말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쟁하는 다른 당의 후보란 말이야. 근데 다른 당의 후보하고 양보라는 개념이 왜 나와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말 잘했어요. 명확히 다른 정당의 후보한테 양보 운운하는 순간 네. 이 선거법에 저촉돼요.
아니,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안철수가 있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양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안철수가 만약에 네. 지금의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박원순 시장은 내가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나한테 양보하세요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세움의 숫제. 사후매 숫제 네. 이거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 이 사람 만약에 그 트릭을 시전하는 순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차마 뱉어내지 못하고 양보를 받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바꿔나가는 거죠. 이제는 같은 진영이 아니라는 것도 파악이 되진 않았을 리는 없는데 약간 이걸 모호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치 내가 저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양보하는 게 맞잖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좀 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안철수 캠프에서 꺼내든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바꾸자 서울 혁신 경영 안철수잖아요. 정말 너무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거 뭔가 MB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혁신 경영이라니. 아, 그 캠프의 면면을 좀 보고 싶네요. 아니, 경영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우리가 경영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서울시 행정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를 고민하는 게 정책인 거지. 정책으로 돈 버는 게 아닌데 왜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바꾸자 하는 거는 뭐 그 자기 세세한 정책 안에 들어있겠지만 그 선거 출마문에 뭐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이거 서울시 자체가 벤처 인큐베이터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IT 업계에서 뭐 AI,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유행한다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대선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망으로 쓰는 한글도 프로그램을 지금 표준 프로그램을 바꾸질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부터 바꾸고 그 민원 창구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있는 액티브엑스 이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24가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뭐 인공지능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냥 민원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액티브엑스는 없애면 안철수한테 손해예요. 안맵의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계속 뭐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경쟁 상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내가 나가면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하다 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캠프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캠프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캠프 때의 사람이 몇몇이나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김문수와 2등을 두고 누가 2등이 되는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야권연대는 절대 없다고 했으니까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위원장이 결국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재도전이죠? 재수죠? 서울시 의회에서 출마 선언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안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하게 됐을 경우 제일 먼저 서울시민에게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광장에서의 네. 출마 선언도 검토했다가 요즘 막 미세먼지도 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내 장소를 찾았다는 설도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네요. 뭐가 진실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을 하자면 이거는 안철수 캠프 쪽에서 저한테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안철수 후보 예비 후보죠. 지난 대선 때 보면 개혁 공동정부 예. 안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소수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더 많은 세력과 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였고 아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이 설령 되더라도 아마 의회에서는 소수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존중하고 여기와 협치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스스로 그렇게 홍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광역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언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선거는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가능성. 네,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그냥 열어두는 거죠. 아니 그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근거는 없는데 방금 제가 확언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단정해서 여소야대를. 네. 그러면 뭐 서울시의원 선거까지 같이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괜찮네요. 네. 안철수 인재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바라보는 그 길 건너에서 바라보는 박원순 시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예. 오늘 얘기하는 이 저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 전문을 읽어보니까 예.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무능이 판치는 시대를 끝내겠다. 그리고 진짜와 혁신의 시대를 열겠다. 그렇다면 위선과 거짓과 무능이 판치는 시대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이름을 꼭 씹진 않았지만 아마도 안 전 지사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인물을 가정하고 또 국회의원이 식당에서 밥 먹고 명함이 대신 주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예, 예. 결과론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간 함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받아들여지겠죠. 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왔던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7년 전에 양보하는 당신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네. 그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 서 있는 위치도 정당도 다르다는 얘기를 예, 박 시장이 예. 스스로 하기 때문에 예. 안철수 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쯤에서 한번 박원순 대 안철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우리가 흔히 문재인 대 안철수가 앙숙이라고 생각을 예, 하지만 예, 예. 실제로는 두 사람이 더 많이 서로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안철수 당시 그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 승부에서 더 불리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무소속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편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었을 그런데도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건 일종의 약속 위반인 면도 있었죠. 시민 후보로 나선다는 그런 취지를 네. 받아들여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네. 양보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한 방 먹었고 네. 그다음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 창당할 때 네. 이때 문재인 대 안철수로 보이지만 그림은 네.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야권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였는데 예. 사실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지지층 쪽에서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예. 안철수 지지층 쪽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확장력이 대단히 높은 후보였는데 양쪽이 갈라서 버림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주저앉아버렸어요. 예. 그게 아마 안철수 후보한테 또 받은 치명타였던 건데 이번에 아주 정면으로 선거를 통해서 맞붙게 된 그런 셈이 됐죠. 아 그러면은 그냥 7년 전에 아름다운 양보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도 아름다운 양보에 대해서 지금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후보로 확정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 내 핵심 당원들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고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은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사실 좀 모르는 측면들이 있다고 네. 봐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가장 본인이 선거를 치르기에 적합한가를 고민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안철수 대 박원순의 리턴 매치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아니, 생각이. 아니 뭐 개인적으로 네. 당연히 네.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그 들기도 하고 봤으면, 그냥 단지 그냥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측에 있는 한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기도 한데 차라리 네. 박 시장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7년 동안에 서울시를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간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박원순의 서울시를 4년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결정. 근데 만약 박원순 시장이 아닌 다른 인물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아직 이분들의 서울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현재 높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와 함께 맞물려서 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박원순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알겠습니다.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월간 정두원. 그나저나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느끼는 게 네. 빅 이슈가 정말 많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를 욕하고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실은 예. 정치에 관심 많아요. 국민들이. 예. 아. 술자석에 가면 다 정치 얘기죠 뭐.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많다 이거죠.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거. 어떻게 보세요? 뭐 25년에서 30년 사이들을 제일 많이 예상하시던데. 글쎄 이거는 하느님만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법정에 서봤기 때문에 아는데 판사가 하느님이에요.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뭐 이렇게 따져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져볼 일은 아니고 판사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다 이거 증거가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당하에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판사가 하나님이다? 네. 그냥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거죠.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항소하겠죠.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생중계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생중계 당연히 거부하죠. 재판도 거부하는데. 그리고 생중계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데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호기심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건데 판결문 쭉 2시간 동안 그 지루한 걸 누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싶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우리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그 재판 과정을 볼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재판 과정을 결국 언론에서 다 요약해서 보도를 하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다 원문을 다 내보낼 텐데 봄 되지 꼭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심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그렇게 보세요. 요거는 예. 저랑은 좀 의견은 갈라지신. 저는 어차피 뭐 보도를 요약해서 하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 전 과정을 볼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뭔데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니까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저도, 이거는 좀 엇갈리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보내주시고 예. 여하튼 결과는 나옵니다. 뭐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당연히 항소갈 거다. 대법원까지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재판을 거부하는데. 아.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은 검찰이 할 수도 있죠. 검찰이 하고 예. 저쪽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예. 재판 거부하는데 항소한다는 건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건데. 그렇게 예. 또 해석이 되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어차피 예. 이건 정치 재판이다 이런 입장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검찰이 이거 부족합니다 형량 그러면서 네. 함소할 수 있다. 네. 아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러면 한국당의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어떤 태도? 한국당도 이제 입장 애매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타치하고 넘어가겠죠. 이미 불리하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잘 아니까. 지방선거에도 뭐 좋을 네. 게 없다는 걸 그쪽 네. 손 들어서 네. 지지자 결집에는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결집은 이미 지금 선거판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아. 지지자들만 이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반발하겠죠. 근데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된 거거든요. 보수 정당이 괴멸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건전한 그냥 보수들은 예. 이제 투표를 안 합니다. 어허. 지금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다 예. 희망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될.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거는 뭐 저는 확신하는데요. 확신하세요? 예. 합리적 보수들이 찍을 당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 바른미래당이 사실 그분들 노리고 태어난 당인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른미래당 지금 거의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는 저 뭐 간 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나 출마하겠다 하고 출마선을 해버렸는데요. 서울시장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안철수는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근데 그나마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니 좀 다행인데 아니 안철수 지사가 의미가 있다면 예. 안철수 지사라. 안철수 대표가 벌써 그냥 지사도 아니고 지금 시장 출마했는데 지사를 만든. 아직도 정치권에 의미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저는 열세 아니 열세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꼭 선거에서 이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맨날 지는 선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링컨도 중앙무대에서 선거라고는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지는 것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결과는 몰라요. 우리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인재영이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나가는 네. 것이. 지금 인재영이 파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를 영입한 건데 하여간 제가 볼 때 열세지만은 의미 있는 열세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좀 먼저 좀 넘어와 버려서 예, 지방선거 얘기 서울시장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이 위원장 정두원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 스스로를 영입하면서 출마선언 했고요. 네. 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내일 아마 확정 도장 찍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세 명이 뭐 3파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지율상으로는 현직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고.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민주당이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박원순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박원순이 계속 하는 게 좋냐 바뀌는 게 좋냐 그럼 다 바뀌는 게 좋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시민들이. 네. 왜요? 왜요? 항상 시민들은 좀 새로운 걸 찾으니까.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그럼 누구 할래? 그럼 또 박원순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제 일강 이야기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 해도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뭐 예를 들어 양보를 한다. 그런다고 그 표가 박영선한테 갑니까? 그래서 저는 박원순은 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유력하다고 보시고. 또 저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자유한국당이. 왜요? 왜냐하면 시장 후보도 못 낼 뻔했는데 그나마 나와주셔서 고맙지만은 김문수 지사는 지금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이분이 워낙 정치를 깨끗하게 한 분이라서 제가 잘 알아요. 돈이 없어요. 아, 잘하는 사이세요? 네.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아니, 뭐 개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휴, 요새 선거 치를 때도? 최소한 30억 이상은 들어가야죠. 자기 돈이?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도 금융기관 쪽에서도 계산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표를 얼마나 받을까. 대출도 안 해줄 겁니다. 아, 대출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택시 타고 다니면서 뭐 선거운동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색 맞추기로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받아들인 거예요? 김문수 전 지사는. 그냥 노느니.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정말 옛날에는 저 지금 야권의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저 극우 인사로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표는 못 얻을 겁니다. 표는 많이 못 얻을 거다. 그 김문수 전 지사를 뭐 본인은 지금 노는이 나왔다 그러셨지만 당 쪽에서는 왜 선택했을까? 아, 일각에서는 일부러 버리려는 카드를 골라서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중에 바른미래당하고 연대하면서 그냥 밀어주려고. 뭐 본인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막판에 연대 얘기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근데 그저께 홍문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질문하니까 홍 위원장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일화 없다. 끝까지 간다. 이러셨는데요. 말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안철수 지사가 선전한다면 안철수 자꾸 지사라 그러네. 저도 또 네 이러네요. 지사 아닙니다. 시장 후보입니다. 선전하면은 연대론이 더 강하게 탄력을 받죠. 결국 지지율에 달렸군요. 지지율.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뭐 지방선거 얘기 좀 더 가보죠. 한국당. 가장 빠르게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충남지사에는 이인재 전 의원, 경기지사에는 김태호 전 지사, 말씀드린 서울시장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올드보이의 귀환이냐? 아니다. 이거는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공천한 거다.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라는 의미는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로감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분들이 다 친박들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박근혜 그 제왕적 저 대통령을 옹호했던 호위했던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요 다시 나온 건 친박들이 귀환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그냥 이분들이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물이 없다는 얘기고 별로 선거에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올드보이의 올드가 그러니까 노인의 올드가 아닌데 자꾸 노인 얘기를 한다. 아니 김태호 지사만 해도 50대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 질문을 드렸더니 또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 전효옥 전 의원, 계륵이라고 얘기한 전효옥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패널들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될 정도로 지금 막말을 막 한다. 정 전 의원도 그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친박 청산을 해야 될 땅이고 친박 청산을 했다면서 친박들이 귀환하는 거는 그만큼 이 당이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전 사람들을 불러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전략 공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내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요. 창원시장 공천 못 받게 된 안상수 시장 무소속 출마하겠다 선언한 상태고 부산시도 지금 시끌시끌하고 충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제왕적 총재 예, 뭐 예. 욕하면서 결국 욕하면서 닮아가고 저는 총준표 대표한테 제왕적이란 말을 붙이고 싶진 않고요. 예. 뭐 조폭적인 대표. 아, 왜 네. 그러세요 또? 아니 자기 네. 사과물 갖다가 공천에 반영한 그런 아.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뭐 한상수 시장이 예, 뭐 예. 지금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과거에 뭐 본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지금 새로 이렇게 공천한 사람은 지지율이 뭐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좋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죽겠다. 저 사람이 당선되는 꼴은 못 아, 보겠다. 그 꼴은 못 보겠다. 예, 그게 뭡니까? 그거는 공인의 자세가 아니죠. 저 건달의 세계에서. 아, 제가 또 당황스러운 단어들이 오늘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표직 내려놓고 굉장히 운명의 선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 막심을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표가 예. 제1야당의 저기 대표가 목표지 무슨 국가 지도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1야당의 대표직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망치면. 예, 이제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죠. 이제 아... 지금은 뭐 이러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동묘지처럼 조용히 있잖아요. 예. 특히 초지선 의원들이 뭐 목소리도 못 내고 숨도 뭐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하. 지방선거 끝나자. 예. 맞아. 이제 자기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거든요. 예, 그리고 총선 예.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죠.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예. 또 무슨 평화당이 있잖아요. 민주평화당. 예, 있습니다. 거기 다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서 이합 집산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다시 선거판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제2합지선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저는 예. 결국 양당 체제로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양당 체제로. 예. 1년. 민주당.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어허. 여당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보면은 예. 골프에서도 고개 들면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하기 힘들거든요. 어허. 이럴 때 이제 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발목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나올 수가 있죠. 예. 지금 머리를 숙여라. 이게 조언이군요. 민주당 예. 쪽에 나가는. 머리 숙여라.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 경기지사 쪽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지사. 지금 뭐 남경필 지사가 이 야권 쪽에서 나오고 있고 여권 예. 쪽은 지금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민주당은 예. 말입니다. 예. 예. 어떻게 의견하세요? 저 판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죠. 민주당으로. 민주당 쪽으로. 아. 그러니까 참 남경필 지사가 이제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음흠. 이재명하고 저기 저 전해철 경선이 이제 굉장히 볼만한 싸움 같아요. 지금 벌써 달아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시장 부인의 부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네. 어떤 것이 나타났는데 이재명 네. 시장은 그거 아니라고 하고 네. 이쪽에서는 뭐 전해철 의원 진영인 지지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악플 달고 했던 것들이 막 나오고 아니다 기다 이런 논란들. 벌써 이제 선탁해지고 있죠. 아. 그만큼 이제 핫하단 얘기예요. 핫하단 얘기죠. 예. 핫하단 얘기죠. 예. 예. 그게 득이 핫한 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득보다 독이 되겠죠. 너무 그렇게 네거티브로 나가면은. 예, 뭐 거기는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 전해철, 이재명 이 두 분들 접촉하고 있으니까 곧 당사자들의 얘기 좀 듣기로 하고 민주평화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예. 당장 결정을 해야 돼.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예. 지금 전남지사 선거 나가겠다라고 출마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서 딱 20석이 됐습니다. 딱 20석. 예. 박지원 의원이 의원직 던지고 전남지사 가게 되면 20석이 무너져요. 이러다 보니까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의당은 그게 평화당 믿습니다. 우리랑 공동교섭단체 하기로 해놓고 그거 깨지 않을 거라는 거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박지원 의원은 얼마나 영민한 분인데 예. 절대 저 지방선거 안 나가죠. 절대 아니, 안 나간다고?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누가 아니 전남지사에 왜 가능성이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 정도 모를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자동으로 안 나가게 돼 있다? 예, 지금 뭐
전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공동교섭단체 그래서 안 깨질 거 알고 두 당이 다 지금 추진한 거다. 그럼요. 이미 박지원 의원 의사 다 타진한 거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저 지도부에게 이름하겠다 그 얘기는 네. 제가 안 나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죠. 그분은 다 이미 워낙 이쪽으로 아니, 밝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다 자기가 여론조사 해봅니다. 그럼 자기가 알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뭐 인터뷰 자주 나오시니까 조만간 본인의 의사를 저희가 인터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찬 의원님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하여튼 뭐 격주로 이슈 많을 때는 좀 모실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뭐 간담이 선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그건 후화무치입니다. 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될 분들이 뉘우쳐야 할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자, 오늘 그 선고 내용 이것의 의미 앞으로 전망까지 지난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죠. 판사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4년 180억 네. 예상했던 바죠? 저는 25년을 찍었었는데요. 네. 1년이 작네요. 제가 25년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24년으로 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예. 비슷비슷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20년을 선고받았죠. 예. 25년 구형에 2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번엔 30년 구형에 24년 네.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죠? 예,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같기 때문에 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최순실 씨 선고 때 이미 이 결과는 예측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의. 혹시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뭐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순실에 대한 선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에 대한 선고들이 속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이 재판부 김세윤 재판부에 의해서 최순실에 대한 선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자기 재판도 결국은 거의 다 유죄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한형이 선고되겠구나 하는 그 예측을 하는 순간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이점은 자신들의 자신의 어떤 사선 변호사까지도 다 해임해버리고 예. 국선 변호의 도움도 거절하고 급기야는 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덧붙여서 일종의 사법농단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원의 심판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왔죠. 예.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생중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 변호인이었던 지금 이제 민사 사건은 여전히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박 전 대통령도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는 안 나오는데 생중계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또 뭘까요? 예,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굉장한 논리나 해박한 지식이나 아주 그냥 뭐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치적 감각만은 참 빼어나다 하는 예, 그런 예.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대서특필됐었고요. 그런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역시 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라는 일단 첫 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입각해서 이번 재판을 판단하고 있다. 결국은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는데 자기가 뉘우쳐가지고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 예.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사면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 권력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어떤 복귀
이라는 어떤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것만은 본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박범기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선거 형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네.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네,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겐 충격일 것이다. 네. 그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하나하나 다 거론되는 그렇습니다. 것. 예. 생중계돼서 국민들한테. 100분 이상에 걸쳐서 오늘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김세윤 부장판사가 예. 정말 빠른 그 아주 속독으로 예. 오늘 선고를 하면서 그 장면이 아마 못 견뎌만 했을 것이. 그리고 그게 국민들 앞에 다 방송됐다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그 추후의 정치적 변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우려했다. 예. 재판부가 생중계 결정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저 재판부가 선고의 첫 시작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헌법 소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죠. 예. 즉 저는 종전 양승태 대법원장 때 만들어졌던 이 재판 촬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 대법원 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중계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재판부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선고도 연기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요구했었죠. 예, 예. 예. 그 부분은 근데 이 당의 재판부에서는 이유 없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범죄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 권리가 있다. 예,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결정한 건 박 의원 보시기에는 뭐 타당한 일이다. 재판부가 오늘 마지막에 선고를 그 양형 24년형을 선고하면서 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국정 혼란이라는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으흠. 그런 측면에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런 그룹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종의 경각심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작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뉘우치지 않는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저희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아니 4년여 동안 아주 일관되게 비리와 권한 남용으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 거기에 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셨습니다. 그랬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예, 누구봐도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장재원 그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은 누구봐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못지않게 저 못지않게 네.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 청문회 스타로 등극.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복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여러 절대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이것은 절대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예. 죄를 지은 분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분이 전직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그로 인해서 받는 국익의 침해 공익의 침해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 오늘 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뭐 간담회 선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그건 후화무치입니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저도 배경을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예. 제대로 그 당시 지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분들이 뉘우쳐야 할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거, 그다음에 그 지난 총선에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총선에 개입한 거.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건? 중한 범죄죠. 그것도 아주 직권남용 중에서 국정원 돈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공작비거든요. 예, 굉장히 예. 중요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그런 식으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이 돼가지고 예. 뭐 심지어 뭐 옷값이니 머리값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까지 예. 합치면 이제 꽤 많은 형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건 재판부도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 선고 받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선고를 하면 거기 그냥 추가하는 겁니까? 합산되는 겁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예. 네. 자, 그건 그렇고 검찰이 모두 18개 혐의를 네.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16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2개는 무죄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분석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18개 중에 16개면 거의 대부분 검찰 주장을 인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부 무죄 그렇지만 오늘 표현 중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주문에는 그 무죄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이유 중에만 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을 다 지금 검사가 기소한 부분을 다 유죄로 한다. 예. 18개 중에 16개는 다 유죄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 가치 면에서 재판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이 삼성의 그 포괄적 현안이라는 거, 소위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그런 데서 예.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개별적 현안들, 지주회사라든지 또는 순환출자의 해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부, 이것이 저는 이 재판의 사실은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네. 혐의는 하나지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민적 관심사인 건 내가 잘 안다. 재판부가 네. 인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법리를 써서 무죄를 했습니다. 어려운 법리요? 뭐예요? 부정한 청탁 이론인데요. 예. 저는 약간 좀 조금 제가 승복할 수 없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15년 7월 2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제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독대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사실 중에 소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는 범죄다. 단순 뇌물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7억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예, 뇌물, 단순 그러니까, 뇌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그러한 포괄적 현안이나 구체적 현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음흠.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이 그냥 뇌물을 줬다. 단순 뇌물 수수라고 해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같은 날 7월 25일 날 역시 또 다른 그 테마였던 장시호의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예. 이 부분은 제3자 뇌물 수수, 단순 뇌물 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 수수니까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이건 16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요구를 한 것이 맞다, 박근혜가. 예. 아,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원 요구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삼성 쪽에 부정한 청탁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시종일관 삼성의 부정 청탁은 없다네요.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저 단순 뇌물 수수에,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에게 77억 그 말과 관련돼서 예. 그 승마와 관련된 지원 77억을 단순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삼성의 포괄적 구체적 현안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네. 정말 요 말과 관련된 그 돈이 왔다 갔다 돈이 막 두 차례 걸쳐서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송금되는데 요것은 삼성 승계 작업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의결이 되거든요. 예, 그 합병이 예,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된 적어도 설명은 재판부의 설명은 필요한데 단순 뇌물 수수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네.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더 또 국민적 의구심을 그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롯데와 SK의 경우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유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는 말 그대로 이제 롯데 SK 다
소위 면세점과 예, 예. 관련된 거고 예. 또 SK는 이제 그 당시 동생인 최재원 예. 부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건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려우면 진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아. 자, 롯데 면세점이나 SK 면세점이 딱 떨어지는 단건이잖아요. 또 최재원 부회장 동생 최태원 예. 회장의 동생의 사면권도 딱 떨어져요. 그런데 예. 삼성의 이 포괄적 승계와 개별 그러니까 그 포괄적 현안과 개별적 현안이라는 것은 그냥 한 타임에 2015년 7월 17일 그 합병 결의를 하는 그걸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후에 1년의 행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1년의 행위가 더 많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딱 당권 도와준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보는 이 수사팀이 보는 것은 그 1년 행위들 한 최소한 1년 이상 걸쳐 있는 1년 행위를 다 모아서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재판부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슬라이스 다 쪼개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왜냐하면 7월 17일 날 합병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만난 건 7월 25일이다 다음에 만난 거다 뒤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보니 조각 낸 한 건 한 건은 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다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무튼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이런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신동빈 회장도 계속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심 남아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는 게 전에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 법원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이 오늘 선고한 거와 완전히 다른 거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선고를 했잖아요. 예, 집행유예 하면서. 예, 집행유예 하면서. 그것은 공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 재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 재판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세윤 재판장의 법리 설치가 굉장히 정밀하긴 합니다. 훨씬 정밀하고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포괄적 현안이든 개별적 현안은 제가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판결을 평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억 말과 관련된 단순 또 예, 그 코아 스포츠의 용역 대금과 관련된 그 두 가지 합서 77억을 유죄로 한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예. 법리 구성이 오늘 그 말과 관련돼서 또 코아 스포츠의 용역 대금과 관련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큰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동빈 회장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꾸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심기를 보면요, 거의 수사에 완전 보이콧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들을 정도로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재에는 이 수사는 빤한 수사고, 이제 그런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재판도 빤한 재판이기 때문에 예. 빨리 확정져서, 예. 빨리 확정을 줘서, 사면이든 정치적 변화를 통한 어떤 그 동모를 지금 하려는 게 읽혀지잖아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굴 보고서 배운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서 배운 거예요. 아.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정이 안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사법농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법원도 지금 보이콧하고 못 믿겠다라는 그런, 예. 그런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심지어 자기 사선 변호사들도 다 해임을 하고 국선 변호 도움 안 받겠다.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만나지도 않았고 예. 오늘 안 나왔다. 예.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정원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그것도 하나의 염두에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확정 짓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검찰은 항소하겠죠. 지금 아까 아주 그 작은 부분의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아까 그 삼성의 포괄적 현안, 개별적 현안을 지금 기소한 검사 측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검찰이?
항소 기간은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접선 접수 시간까지 뭐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얘기 좀 아까 언급하신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이제 그냥 기소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법정에 안 나오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저기 저 대통령은 후임은 저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이긴 하지만 재판은 수사는 먼저 받았으니까 네. 그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역시 피고인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따져보면 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나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부인인 김인욱 여사의 혐의 또 형들에 대한 혐의 또 이상극 씨를 포함해서요. 또 네. 아들 특히 이시영에 대한 이런 혐의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다 체념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법정 출석 거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꽤 걸리고 예, 예. 그럼 상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정 출석 거부하고 그러면은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결국 문제는 이제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빨리 속전속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제시하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물론 뭐 변호사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빠르긴 하겠지만 증거 능력을 갖추긴 갖춰야 됩니다. 그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무튼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예. 불행한 이런 하루가 다시 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